제34-1차 임시총회를 개회하겠습니다. 지난주에 총무님들 모시고 3박 4일간 제주도까지 가서 워크샵하고 돌아왔습니다. 가서 많은 대화도 나누고 국민총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의견도 듣고 좋은 시간을 가져왔습니다. 참 좋은 시간이었고요. 가능하면 우리 소회장님들하고도 같은 시간을 한번 갖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꼭 한번 자리를 만들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우리 한기총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. 좋아지고 있고 복귀 문의도 계속 오고 있고 아직 그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임원회의 실행위원회의를 통해서 복귀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 또 간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결의도 했고 그런 걸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많이 좀 들어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그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한기총 멤버들 만나 보니까 대화를 해보니까 사기가 막 굉장히 떠들어 있더라고요. 그 한기총에 문제가 생기고 그 이후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도 거치고 그래서 굉장히 소심해져 있고 또 한기총의 소속감도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우리 기관에서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의기소침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하거든요. 한기총이 갖고 있는 이름감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. 한국 교회를 리더는 사회 나가면요 한기총밖에 모르더라고요. 다른 기관은 알지도 못해요. 한기총은 굉장히 희망이 있는 기관이고 앞으로도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단지 하나 이제 물량주의라든지 세속화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좀 경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뭘 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교회가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고 그게 또 헌금이 많이 들어오면 그거 갖고 다 큰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.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런 거예요.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이 볼 때도 똑같은 그런 마인드를 갖고 교회를 보거든요. 큰 교회 많은 성도 이게 이제 큰 교회 기준이 되어 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? 하나님은 하도 작은 헌금 하나 내는 그 여자분한테 자기 전 재산을 다 들어서 정말 그분이 많은 헌금을 했다고 자랑하신 분이거든요. 저는 큰 교회 뭐 이런 거 커다란 이런 것들을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. 아무리 뭐 단체가 크고 유명하더라도 세속화되어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 저게 큰 교회고 저게 큰 단체다 그렇게 인정해야 그게 맞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보는 시선을 좀 바꿔야 됩니다. 그래서 교계 안에 뭐 돌아다니는 용어들 있잖아요. 뭐 주요 교단. 그럼 주요 교단 아닌 교단이 있습니까? 하나님 볼 때? 제가 하나님 볼 때는 작은 교단들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런 용어들 뭐 큰 교단 몇 개 갖고 주요 교단 이런 얘기 하는 것도 굉장히 이상하죠. 좀 너무 이상하다 생각했어요. 저는 그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?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큰 교회를 큰 교회라고 그대로 인정하실까? 이런 의심을 많이 해봤습니다. 물론 큰 교회가 하나님께서 다 싫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큰 교회가 큰 교회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기를 주로 원하는 사람이고 그렇다고 작은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작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. 하나님 보시는 시선은 따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한기총이 지금 뭐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거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은 앞으로
정말 하나님 중심에 있어서 하는 곳이게 큰 단체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.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. 우리 모든 분들 같이 힘을 합쳐서 한국 그 한기창이 바로 서면 한국 교회가 바로 서는 겁니다. 다른 건 눈치고 하나도 없고 우리가 단단히 해나가면 될 걸로 믿고 다 협력해서 이루어 나가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